안녕하세요. 연희유치원 로미 언니입니다. 오늘은 외모가 평범한 30대 여자분의 고민인데요. 그냥 혼자 살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연애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오히려 꾸준히 20대부터 안정적인 삶을 꿈꿨습니다. 전업주부의 삶이요. 연애도 나름 열심히 했고 연봉 3천만 원 정도는 꾸준히 벌며 월세도 작게 받고 재테크도 했습니다. 학벌이 안 되나 싶어서 석사도 땄고 제 프리랜서 커리어도 꾸준히 쌓았습니다. 지인들은 이미 다 커플이거나 결혼을 해서 애 낳고 잘 사는데 이제는 동생들도 결혼해 가고 그냥 축의금 자판기가 된 것 같아요. 선, 소개팅, 결정사 다 해봤지만 크게 맞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고 20대부터 꾸준히 보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173 이상의 키, 마음으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비흡연자.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지인들은 저 조건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데 유독 저만 못 만납니다. 100번 양보해 셋 중 하나가 안 돼도 만나봤습니다. 그래도 오래 못 가더군요. 조건을 따지니까 안 되는 거다 하는데 사람을 만나는데 기준선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원하는 선이 다 다른 것 뿐인데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는 20대와는 비교할 수 없고 30대 후반, 40대 돌싱남들만 저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죠. 처음부터 남들과 비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고 소개팅 어플, 결정사, 동호회 다 나가봤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만 들고 또 예쁘신 여자분들에게만 대놓고 관심들을 보이시니 이제는 성형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너무 지쳤고 원래 성향이 집순이라 사람 만나러 나가는 것도 이젠 힘들어요. 정말 혼자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사실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30대 미혼 여성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평범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연애도 꾸준히 했는데 이상하게 결혼이 잘 안 된다. 이상하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이런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일단 이 사연으로만 봤을 때 좀 궁금한 것은 처음에 20대부터 전업주부의 삶을 꿈꿨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전업주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공부를 더하고 경력을 만드는 거는 사실 반대로 가는 행동이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남자가 나의 커리어나 학력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해도 내가 전업주부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틀어지는 거고 정말로 전업주부를 할 여자친구를 원하는 남자라면 여자를 보는 기준이 그 여자가 뭐 요리를 잘하냐, 집안 살림을 잘하냐, 뭐 가족들에게 잘하냐 이런 것을 보지 그 여자의 커리어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뭔지가 일단은 좀 모호하고요. 다음은 이분께서는 나는 많은 것을 보는 게 아니다. 일단 키가 173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비흡연자여야 된다. 나는 전업주부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거는 달리 말하면 외벌이가 어느 정도 가능한 연봉이어야 한다. 나를 마음으로 사랑해 주어야 한다. 내가 30대이지만 30대 후반이나 40대 남자는 싫다. 30대 초중반 남자를 원한다. 이거를 다 충족하는 남자라고 하면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173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했을 때는 뭐 사연자분께서 생각하시기에 같이 섰을 때 최소한 내가 봤을 때 남자로 느껴지는 그 커트라인으로 잡으신 거 아닐까 싶은데요. 이 커트라인을 아예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 외벌이가 가능할 정도로 연봉이 괜찮은 남자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키는 아예 보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타협을 보시는 게 훨씬 현실적으로 낫다는 거죠. 한국 남자분들 평균 키가 170 초반대인데요. 173으로 기준을 정해버리면 일단 절반은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남자분들이 요즘에 흡연을 잘 안 한다고 해도요. 한 30% 정도는 흡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흡연을 안 하는 사람, 이 조건까지 붙였을 때는 남자 중에 한 80%는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요. 여기에 내가 전업주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외벌이가 가능한 사람,
그리고 나를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이 조건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상상 속의 유니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키가 뭐가 중요해요? 뭐 연애할 때 첫인상에서야 영향이 있겠지만 막상 그 사람을 선택해서 같이 산다. 키는 생활에 주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담배, 결혼을 하고 나서 아니면 뭐 아내분이 임신을 하고 나서 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줄이거나 끊는 남자분들이 많이 있고요. 담배 피는 것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양보해서 이 조건들이 다 부합되지 않는 남자들도 만나봤지만 잘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은요. 내 기준에 못 미치는 그 남자들이 나를 봤을 때도 그렇게 매력적인 여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단지 이제 외모가 뭐 예쁘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여자랑 살면 되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할 것 같다. 이 여자랑 살면 밥은 확실히 잘 챙겨주겠구나. 뭐 이 여자랑 살면 아이 낳아서 육아 양육 잘 할 것 같다. 좋은 엄마가 될 것 같다. 아니면 이 여자랑 살면 아 정말 편하게 맞벌이해서 쌍끌이 할 수 있겠다. 돈 빨리 모을 수 있겠다. 이렇게 남자에게 결혼에 딱 그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자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내가 좀 애매한 여자다, 부족한 여자다 라고 생각이 들면요, 지금 하셔야 될 거는 내가 남자에게 결혼할 여자로서 어떤 장점을 어필할까, 이거를 좀 진지하게 개발을 해 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모임이나 이런 데를 나가면 예쁜 여자를 중심으로 남자들의 관심이 모이기 때문에 연령대를 확실히 좀 위로 올려야 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어려 보이고 괜찮은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엄청난 부자를 뭐 바란다거나 뭐 엄청나게 잘생긴 사람을 바란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고 해도요. 평범해 보이는 조건 한 개, 두 개, 세 개 그거를 다 엔드값으로 교집합으로 충족하는 사람을 원한다 했을 때는 그 확률이 정말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앞으로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할지 그 중요한 기준을 한두 가지를 딱 잡으시고 그 다음에 남자가 나를 봤을 때 정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탁 드는 그런 확실한 포인트가 있는 여자, 그런 여자라면 30대에도 충분히 연애 결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